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소급해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려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향후 혜택을 없애는 것이기에 소급 적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바라고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과 같기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서 논란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체 이유가 무엇이고 세제 혜택 축소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부동산특위에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동안 5%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조건 신고, 보증보험, 부기등기 이와 같은 공적인 의무사항을 잘 지키는 대신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나 임대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더불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 내에 매도 물량이 잠기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정부가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임대사업자가 집값이 올라가는 데에 일정 부분 요인이 됐습니다만 이게 주된 요인은 아닌 거죠. 왜? 그 외에도 공급 문제라든지 정부의 정책 문제라든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된 요인은 아닌데 정부는 꼭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 외에도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종부세를 말하겠죠. 보유세 부담이 되면서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축소하거나 조정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꺼내든 세제 혜택이 바로 종부세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손질할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일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가 되죠. 물론 임대주택의 취득일자나 그리고 규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종부세가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1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난 1주택자를 말하겠죠. 이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만약에 혜택을 손질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등록이 되어 있어도 종부세를 합산하겠다라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종부세를 먼저 꺼냈으니까 이 세제 혜택 외에도 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임대소득세 감면이나 이러한 세제 혜택 등에도 일정 부분 혜택 축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좀 예상이 힘듭니다만 분명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 축소는 분명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워낙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고 정부의 생각대로 정책이 바뀌고 법이 통과되는 시기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축소가 될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합당한 것인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줬다가 뺏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느 장단에 춤출 줄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2017년 11월 달에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개월 만인 2018년 9월 13일에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작년 7월 10일 날 다주택자들이 세금 회피 용도로 임대사업자를 활용한다는 이유하에 일부 임대사업자를 폐지했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입 임대는 폐지가 됐죠. 물론 그 당시에 공적 의무 사항을 잘 준수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라는 보완 조치가 발표가 됐고 그에 따른 해당 법령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7.10 대책이 발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고 검토한다는 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납득하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작년 7월 달에 그때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발표하던지 새롭게 10년짜리 등록하신 분들 세제 혜택 없애버리면 어떡하라는 건지 과연 이 정부를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당연히 불신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당이겠죠. 그 세제 혜택 축소가 향후에 혜택을 없애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간다 하더라도 소급 입법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혜택 축소를 받아들이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 의무 기간 뭐 4년, 8년, 길게는 10년이죠. 그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바라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겁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면 임대사업자의 기회 비용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왜냐? 임대사업자는 대표적으로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전세 월세를 시세만큼 마음껏 받아요. 하지만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 월세를 줬던 겁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면 시세만큼 전세 월세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어버린 거잖아요.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이거 외에도 보증보험 들었죠. 보험료 나가니까 거기다가 부기등기까지 할 거 다 했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임대 사업자를 논할 때 왜 장점인 순기능은 제외하고 단점만,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키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한다면 그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폭 5% 이내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저렴한 임대주택은 국가가 공급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민간인 임대사업자가 공적인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은 외면하고 왜 집값을 올렸다는 그 단점만 부각시켜서 세제 혜택을 축소할까 말까를 검토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보다 정부의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매매시장인 집값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축소해도 집값 안정은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약 36만 979채, 전국 아파트가 1128만 7048채니까 전국 아파트에 비교한다면 3.2% 정도 수준이고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전체 등록 임대주택이 약 160만 6600채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22.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작년도에 약 60만 채 정도가 등록 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자동 말소 약 46만 채, 자진 말소 약 14만 채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60만 채 정도가 등록 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집값 안정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아파트에 비한다면 3.2%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 사람들이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그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 매도 물량이 늘어나서 집값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아파트 비중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집값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건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임대차 시장을 보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세입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면 임대사업자가 더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의무사항은 그대로인데 혜택만 줄었으니까 그러면 등록 말소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나서 말소 이후에 시세만큼 전세 월세를 올려서 받거나 아니면 직접 거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감소하게 되고 전세난도 심해질 것이고 결국에 세입자만 그 피해가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시킬 때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선택한다면 그 자진 말소할 때 과태료를 부과시킬 것인가 시키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할 때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는 자진 말소를 선택하는 그 비율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속도도 빨라지겠죠. 만약에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할 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임대사업자는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자진 말소를 선택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사정은 뭐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법 전문을 보시면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3항을 보시면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호를 보시면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12개월을 말하겠죠. 최근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이 조건을 맞춰버린다는 거죠. 과태료 안 내려면 이 조건이라면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최근 1년 동안 비워놓는 거죠. 비워놓고 나서 자진 말소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과태료가 부과되든 부과가 되지 않든 세입자의 피해 여부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뿐더러 매매 시장이든 임대차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 야기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생각보다 정부의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시킨다면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을 따르고 법리에 맞게 그러니까 그 말은 곧 기존의 세제 혜택은 유지시켜주고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새로운 법령을 적용시키자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리에 맞게 이렇게 해야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남아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야 앞으로의 정부 정책도 더 잘 펴나갈 수가 있을 거니까 정말 제 바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